오늘은 오랜만에 외식하는 날이다. 아, 배고프당. 어? 저기 좀 보세요. 사람들이 엄청 많고 줄이 되게 길어요. 아이쿠, 거리두기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 여러분, 지금부터 조아영과 함께 방역수칙 실천해요. 사람 간 앞뒤 간격으로 2m씩 거리를 확보해주세요. 소중한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부터가 움직여요. 여보세요? 아부마, 오늘 백신 접종하고 오는 길인데 너희도 다 맞았어? 근데 소리가 잘 안 들리는구나. 이제 잘 들리세요? 저희도 백신 접종 다 했어요. 그럼 다 같이 여행 가도 되겠지? 네, 그럼요. 어? 밖에서 마스크를 내리면 안 돼요. 지금은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해요. 안전하게 집에서 보내요. 그리고 여러분도 백신 접종으로 면역을 키우고 나와 가족 모두 지켜요. 그래, 조아영 말이 맞다. 우리 아쉽지만 다음에 보자. 네. 어서 오세요. 모두 QR코드 찍어주시고 방역 패스 확인 도와드릴게요. 여기요. 후, 백신 접종을 완료해서 다행이다. 네, 확인되었습니다. 아, 잘 먹었다.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배부르니 방에 가서 쉬어야겠어. 어? 나는 밀린 드라마나 봐야겠다. 어? 잠깐! 저희 모두 집에 들어오면 바로 손을 깨끗이 씻고 소독을 해줘야 돼요. 손은 흐르는 물에 손등과 손바닥으로 구석구석 꼼꼼하게 문질러주세요. 그리고 잦은 환기와 소독을 잊지 말고 해주세요. 우리의 작은 실천이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방역수칙, 좋아요!